게 많아.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뛰어봐 웃으며 다 함께 놀자. 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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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볼까. 높창껏 불러 상상해볼까. 놀라운 얘기 날마다 신나게 뛰어놀며 하늘 향해 자라나지. 갖고 놀고 싶은데 이게 고장났나봐. 삼촌 거니까 먼저 허락 받아야지. 아 맞다, 삼촌한테 이거 고장났다고 얘기해야지. 지문인식. 삼촌의 지문을 저장합니다. 야하! 좋았어! 성공! 재하! 좋아! 삼촌! 삼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슨 일 있네? 삼촌 스마트폰이 고장났어. 어? 내 스마트폰이 고장났다고? 내가 고장된 건 절대 아니야! 기다려봐. 딩동고! 고장났나 확인해봐. 딩동구가 삼촌의 스마트폰을 점검합니다. 딩동! 삼촌의 스마트폰은 멀쩡합니다. 어? 멀쩡하다고? 응? 자, 잘 봐봐. 짜잔! 슝, 슝, 슝. 어때? 잘 되지? 이상하다. 아까는 안 됐는데. 삼촌만 열 수 있게 해놨지요. 바로요! 지문으로? 지문? 지문이 뭐야? 딩동고가 지문을 검색합니다. 딩동!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는 구불구불한 무늬가 있습니다. 요걸 지문이라고 부르죠. 우와! 이게 손가락에 있어? 삼촌! 난 없는데? 우리 너도 있어. 사람들은 다 지문이 있지요? 아니야, 난 없어. 그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 유리야, 봐봐. 여기에 손가락을 딱 찍어서 종이에 꾹 눌러봐. 그렇지. 어, 있다 있어. 그럼 이 손가락에도 있어? 그럼 요 손가락에도 지문 있어? 있다니까. 열 손가락 다 있어. 우와,
이게 누리 지문이구나. 맞아, 뚜왕.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 누리야, 열 손가락이 다 다르게 생겼지? 누리 지문이랑 산촌 지문에서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응, 우린 가족인데 안 닮았어? 응. 엄마 지문이랑 아빠 지문에서도 누리 지문이랑 똑같은 건 하나도 없지요. 그치, 딩동고?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고 해도 지문은 똑같지 않아요. 지문이 각각 다르게 생겨서 사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누리 너도 지문으로 확인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응? 아 왜? 그 어? 오늘도 집에 들어올 때 했을 텐데. 오늘 집에? 어, 우리 집 문이다. 집에 들어올 때 손가락을 쿡 찍으면 누리가 왔구나, 삼촌이 왔구나 알아보고 열어주지. 지문을 알아보는 거죠. 저장하지 않은 지문을 대면 문은 열리지 않아요. 미리 지문을 저장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사건 현장에 남긴 지문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기도 하지. 우와! 지문으로 범인도 잡아? 그럼! 누리야, 그러면 기분도 좋은데 삼촌이 새로 프로그램한 딩동고 퀴즈 해볼까? 딩동고 퀴즈? 잘 보세요. 딩동고 준비됐지? 자, 하나, 둘, 셋. 재미가 쓱쓱! 지식도 쓱쓱! 딩동고 퀴즈! 첫 번째 퀴즈! 다음 중 지문이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카멜레온, 2번 기린, 3번 오랑우탄. 자, 과연 누리의 선택은 뭘까요? 지문 동물? 5, 4, 3, 2, 1. 오랑우탄! 딩동! 요! 오랑우탄의 발에는 사람처럼 지문이 있습니다. 침팬지나 원숭이에게도 지문이 있죠. 하지만 카멜레온이나 기린에게는 지문이 없어요. 야호! 맞췄다! 오, 누리 대단해! 뚜왕! 삼촌! 상품 없어! 나 퀴즈 맞췄잖아! 있지요, 상품! 잘했다는 박수! 에이, 그게 뭐야! 삼촌! 나 스마트폰 5분만 볼게! 언제 가져갔어? 줘! 안 돼! 삼촌!
열어줘. 지문을 열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조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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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삼촌의 스마트폰은 삼촌의 지문이 찍혀야 열립니다. 띵동. 어, 열렸다. 뚜왕. 사람마다 다른 지문 배지 뚜왕. 뚜왕, 생선 배지 고마워. 지문이 뭔지 잘 알았지? 그래서 주는 칭찬 배지야, 뚜왕. 친구들, 친구들도 딩동댕이처럼 페이지에서 뚜왕의 칭찬 배지 꼭 받아. 좀 이따 뚜왕에게 멋진 어린이 배지 받을 친구를 소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뚜왕. 뚜왕의 칭찬 배지 받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안녕 뚜왕. 우린 사이좋은 이서희, 이서진, 남매야. 우린 김치가 너무 매워서 안 먹었었어. 그런데 김치를 먹으면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진다고 해서 조금씩 먹어보기로 했어. 지금은 물에 안 씻은 빨간 김치도 정말 정말 잘 먹어. 김치도 잘 먹은 서희, 서진이 정말 멋지지? 멋진 어린이 됐지, 뚜왕. 많아.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뛰어봐 웃으며 다 함께 놀자. 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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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볼까. 옥천 꽃 불러.